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시작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삼손은 출발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고 거룩한 나시린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어야 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고 영성 있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삼손이 받은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삼손이 성장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삼손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나시린으로서 실패한 삼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삼손은 정욕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넘어집니다. 숱한 배신을 경험합니다.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던 삼손이, 나귀 특표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잡아주겠던 삼손이 힘을 잃고 다곤의 신전에 끌려 나아가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질 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도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 시대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와 투쟁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리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물질 앞에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에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은 실패하고 넘어졌는가? 시작이 좋았던 삼손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받고 받은 삼손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넘어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좋았던 삼손은 왜 실패를 하였을까요? 왜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넘어졌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삼손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삼손이 실패하고 넘어졌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은 삼손이 딤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부르심을 입은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블레셋 앞지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했느냐? 누구를 만나 결혼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딤나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예. 자, 삼손이 어느 날 딤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블레셋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삼손이 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한 여자를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한 여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사인데 이 단어는 짐승의 수컷에 대비되는 암컷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딤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적인 관점에서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욕정을 품은 채로 한 여자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여자를 본 게 아니라 성적인 관점에서 그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왜 금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의 유혹을 받아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말합니다. 형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삼손은요, 그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두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예. 자, 사사기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요? 한 기생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처럼 또 그 기생을 보는 순간에 음욕을 품게 되었어요. 불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매춘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삼손이 만난 세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여자죠. 그 이름이 누구죠? 그 여자 이름 누구죠? 예. 들릴까 말까 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분명하게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얼굴도 예뻤지만 얼마나 간교한 여성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다가 뉘어놓고 세 번이나 삼손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삼손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한번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삼손은요, 그 여인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잘려나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온갖 조롱을 당한 후에 비참하게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삼손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왜 삼손이, 그렇게 시작이 좋았던 삼손이 넘어졌습니까? 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던 삼손이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정욕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안에도 정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이 땅에 태어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어야 될 사명자로 태어났고 경건한 부모의 가정에서 반듯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삼손의 마음 안에는 역시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삼손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인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육체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로마서 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 안에도 여러분, 온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죄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도 정욕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큐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실패하였을까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왜 딤나에 있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이방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 딤나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을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입니다.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16장 1절에도 삼손이 가사에서도 한 기생을 보고 그 기생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죠. 자,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우리가 지금 세 번이나 보았다는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삼손은요, 아름답게 치장을 하여 섹시하게 보이는 여인을 보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눈에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한 여자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 거기도 보면은 보았다는 말과 좋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자, 삼손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3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보게 되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따라서 합시다.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보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게 되어 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행하냐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왜 나실인이었지만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냐면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포르노 중독자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밤을 세워서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그런 포르노를 보고 그 포르노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그 포르노를 보고 난 이후에 어때요? 나가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간지 아세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전의 시대보다 보면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정욕은요, 다스리지 말고 피하여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정욕을 타락한 인간의 성품만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도 여러분, 이 정욕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음욕이 내 안에 불타오르면 나는 숨쉬기를 멈춰버린다 그래요. 숨을 쉬지 않는데 그러면 음욕이 사라지더라 그랬어요.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에게 음욕이 불타오를 때 숨을 쉬지 말아봐라. 죽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욕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정욕은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정욕은 내 인간의 의지와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함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청년의 때에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러면 피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도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요셉을 향하여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며 유혹을 해왔어요.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함께 있지도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안방 가서 청소하다가 그 여인 들어오면은 옆방으로 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휴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두 사람만 남아서 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자행하려고 그랬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요셉이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를 한번 유혹해 보세요. 제가 넘어질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이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꽃뱀으로 막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제 몸을 목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석이 됐어요? 그렇게 했다면 요셉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요셉은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눈에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섹시한 모습,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모습을 그런 성적인 관점에서 음욕을 품고 보았어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삼손의 부모가 끝까지 결혼을 반대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삼손의 인생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자식을 이기는 때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면서 삼손의 부모처럼 잘못된 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 자식의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결정이 내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하고, 그 어떤 결정이 하나님과 내 자식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막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삼손처럼 그렇게 안목의 정욕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는요, 성품과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비전과 가치관입니다. 삼손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바로 이 보는 것에 실패하고, 그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어떤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삼손이 너무 정욕을 이기지 못했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거룩한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실인에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은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삼손은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딤나에까지 내려가서 술을 마시게 됐고, 심지어는 술을 먹고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릴라의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자다가 머리털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는요, 그 사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중에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 있는 벌꿀을 먹고 다니고 죽은 나귀 특별을 가지고 1천 명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가지 나실인의 규례를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를 쫓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누군가가 부정한 돈을 가지고 와서 내게 청탁하려고 할 때에, 시험을 치르는데 컨닝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누군가가 회식의 자리에서 나에게 폭탄주를 마시자고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여자가 가까이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